OSEN 한용석 기자 2차 드래프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전 이재명을 잇는 깜짝 인물이 이번에도 나올까? 2년 전 2015년 11월에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선 단연 화제의 선수는 이진영이었다. LG는 리빌딩을 위해 고연봉 베테랑 이진영을 40명 보호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FA 계약이 1년 남은 이진영의 2016 시즌 연봉은 6억 원이었다. KT는 1라운드 1순위로 이진영을 데려갔다.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역대 최고 연봉 선수였다. 올해는 2차 드래프트 규정이 다소 바뀌었다. 1에서 2년차 신인 선수들이 자동 보호되고 대신 군보류 선수들의 자동 보호가 없어졌다. 보호 선수 숫자에 2~3명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팀마다 저연차 유망주들의 숫자는 많고 대부분 팀들이 유망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구단마다 괜찮은 즉시 전력 선수들이 보호 선수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소식들이 들린다. 2년 전 이진영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모 구단에서는 이름값 있는 선수가 나온다고 얘기도 들린다. 올해로 2차 드래프트는 네 번째다. 과거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팀에서 주축 선수로까지 성장한 케이스도 제법 있다. 2011년 가을 처음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이재학, 김성배는 유니폼을 바꿔 입자마자 팀 마운드의 핵심 전력을 자리를 잡았다. 이재학은 2012 시즌 2군에서 뛰고 2013년 NC의 1군 첫 해에 토종 에이스로 우뚝 섰다. 창단 첫 승을 기록하는 등 10승 투수로 신인상까지 차지했다. 김성배는 2013년 3승 4패 2세이브 14홀드 평균 자책점 3.21로 불펜에서 활약하더니 2014년에는 2승 4패 3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3.05로 든든한 마무리 노릇을 했다.